안녕하세요. 풍선이랑 파티랑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만들어봤던 산리오 캐릭터 두 번째로 2탄을 준비해봤거든요. 퐁퐁프린, 포차코 이렇게 오늘은 만들어볼 거예요. 전체적인 캐릭터는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방법이랑 비슷하고요. 포인트를 잡아서 오늘은 만들어볼게요. 먼저 필요한 풍선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퐁퐁프린. 퐁퐁프린은 260 파스텔 옐로우 3개, 160 모카 색깔 하나, 5인치 모카 컬러 하나, 그 다음 풍선 빨대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포차코예요. 포차코는 얼굴 자체가 조금 통실통실해서 350 화이트로 만들어줄 거라서 350 화이트 하나 필요하고요. 블랙 컬러 260 두 개, 화이트 컬러 260 하나, 역시 빨대 하나, 그리고 포차코랑 퐁퐁프린 얼굴에 붙여줄 눈인 스티커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가위랑 손펌프는 꼭 필요하겠죠? 그러면 퐁퐁프린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260 파스텔 옐로우 풍선은 손가락 4개, 그다음 2개, 약 6개, 6개 마디 정도만큼 남기고 준비해 주세요. 귀부터 시작할 건데요. 귀는 손가락 5개 정도만 가면 돼요. 4개에 하나 더. 5개만큼 하나. 겹보기 하나. 다음, 손으로 쥐었을 때 양쪽에 손가락 하나 정도 여유가 더 생길 정도의 크기로 얼굴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 겹보기 또 하나. 같은 크기의 방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처음 만들었던 겹보기에 연결해 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같은 크기의 방울을 아래쪽으로 해서 두 번째 만들었던 겹보기에 연결합니다. 앞에 얼굴 두 개의 방울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다리를 세모 모양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방울은 손가락 네 개 정도 하나, 같은 크기 둘 해서 겹보기에 또 한 번 돌려주고요. 마지막 뒤쪽 이 부분을 받쳐줄 같은 방울의 크기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퐁퐁프린은 귀가 아래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쪽 귀도 내려줄 건데 이쪽 5개 정도 되는 길이만큼 방울을 만들어서 마무리해줍니다. 매듭은 짧게 잘라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퐁퐁프린 얼굴 모양이 나와요. 퐁퐁프린의 특징은 머리에 베레모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레모를 씌워줄 거예요. 160 풍선 끝부분만 쓸 거라서 끝부분을 바람을 안에 넣은 상태로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입으로 살짝만 불어줘도 돼요. 공기가 차있는 느낌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입으로 살짝 공기를 불어넣어서 매듭을 지어주면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나오죠. 그 다음
볼까? 풍선은 두 번은 많고 만들었던 퐁퐁풀인 얼굴에 대봐서 사이즈를 좀 줄여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듭을 끝부분에 해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여기를 꾹 누르면 위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매듭을 해줄 거고요. 방금 전에 불었던 160 끝부분은 5인치 매듭 끝부분에 같이 손으로 잡아주고 튤립 고기로 쑥 밀어서 반대쪽에서 잡아줍니다. 그 다음 돌려서 아까 쓰고 남았던 160 나머지로 여러 번 돌려 묶어 매듭 지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머리에 씌울 수 있는 베레모가 나오죠. 이 베레모를 여기 사이에 넣어서 연결해 줄 거예요. 꼭지를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남겨둔 거거든요. 묶을 필요 없이 얼굴이랑 뒷부분 사이로 넣어서 뒷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놔주면 쏙 고정이 돼요. 그리고 퐁퐁풀인 귀가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끼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눈이랑 코를 붙여줘야 되겠죠? 오늘은 아래를 풍선 빨대를 꽂아서 스틱을 만들어 줄 건데요. 하나 더 준비했던 260 풍선은 빨대를 이렇게 쏙 넣어주세요. 넣어서 풍선을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뒤쪽 아래로 넣어주시면 짠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저는 풍선 한 개로 귀까지 나왔는데 하시다 보면 반대쪽 귀 나오는 게 살짝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랑색 풍선은 세 개를 준비를 한 거예요. 퐁퐁풀인 완성. 이제 포착코를 만들어 볼 거예요. 포착코는 얼굴 볼이 통실통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무공 풍선으로 살려줄 거예요. 이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마무리 할 거라서 그냥 조금만 불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화이트 풍선, 260 화이트 풍선은 화이트 풍선도 나머지 부분은 마무리 할 거라서 적당한 길이로 불어서 매듭하지 마시고 방금 전에 묶었던 사무공 풍선이랑 같이 돌려서 매듭해주세요.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먼저 사무공 풍선은 가볍게 쥐고 손가락 두 개 더 하나, 둘, 총 일곱, 여섯 개 손가락이 되는 부분에 방울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260 풍선은 3cm 방울을 만들어서 접고기 해줄 거예요. 그리고 350 풍선이랑 같은 길이의 방울을 260도 같이 만들어서 돌려주시고 여기서 260으로 겹고기를 만든 다음 350 풍선 뒤로 공기를 밀어서
마무리해 줄 거예요. 매듭은 하지 않으시고 여러 번 사이로 통과해서 끝부분을 놔주시고 나머지만 잘라주세요. 그 다음 같은 길이 방울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총 350 방울 하나, 260 방울 두 개가 나왔죠. 이번에는 똑같이 아래쪽에 다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손가락 4개, 하나, 둘. 겉보기에 연결.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포착포는 머리 중앙에 머리카락 같은 털이 새가닥이 나와 있는 게 포인트인데요. 그거를 겹보기로 한번 포인트를 보여 볼게요. 먼저 4cm 방울 손가락 3개, 3개 방울 하나, 그 다음에 2cm 방울 하나를 만들어서 겹보기. 그 다음은 조금 크게 3cm 방울 납작하게 눌러서 겹보기. 그 다음 다시 2cm 방울을 만들어서 겹보기. 그러면 총 겹보기가 3개가 나와요. 작고 크고 작고. 이거를 350 방울 위쪽에다가 당겨서 반대쪽도 4cm 방울을 만들어서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에 귀여운 새가닥의 털이 나와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마무리는 빵 터뜨리면 돌려서 매듭할 부분이 짧아지기 때문에 끝부분을 살짝 잡고 사이로 살짝 바람을 빼서. 좀 너무 기니까 사이로 맞닥 맞닥 넣어주시고, 처음에 묶었던 매듭도 보이니까 사이로 넣어주세요. 살짝 얼굴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으로 양쪽에 귀를 만들어줄 거예요. 귀도 검정색 풍선을 다 쓸 게 아니라서 조금만 불어주시고 매듭. 포착포 귀도 손으로 지었을 때 4개, 손가락 4개 보다 살짝 크게 하나, 이거를 겹보기에 돌려서 고정. 그 다음 여기서 마무리하지 않고 뒷부분에 260이랑 머리 부분 이 사이로 나머지가 들어갈 거예요. 공기를 뒤로 밀어서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반대쪽 겹보기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맞죠? 여기서 똑같이 손가락 4개 되는 부분에 귀를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포착포는 개구쟁이라서 귀가 아래로 내려가고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검정색 풍선을 빨대에 넣어주세요. 마찬가지로 잡아당겨서 매듭 한번 해주시고
뒷부분에서 살짝 끼워서 고정하시면 포착고 얼굴이 나왔죠. 마지막으로 포착고도 짠! 이렇게 해서 포착고도 완성이 됐어요. 오늘은 뽐뽐뿌린 포착고 이렇게 두 가지 캐릭터를 만들어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풍선 작품으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